안녕하세요, 호타밍입니다. 오늘의 재료입니다. 바지락이고요. 쪽파, 청양고추, 마늘, 버터, 그리고 맥주입니다. 오늘의 요리는 바지락 술찜. 준비물에 이 맥주를 보고 엥? 맥주? 바지락 술찜인데 맥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화이트 와인도 좋지만 화이트 와인이 집에 그렇게 꼭 많이 있진 않으니까 맥주는 전 집에 많거든요. 그래서 맥주를 뭐 소주나 화이트 와인이나 청아보다는 자주 쓰는 편이에요. 술찜을 할 때 마셔가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죠. 얘는 이제 맥주에 약간 쓴맛이 있거든요. 쓴맛을 별로 막 아, 나는 조금이라도 써도 너무 싫다, 쓴맛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와인 쓰셔도 되고 청아도 괜찮습니다. 아우 좋다. 일단 준비한 조개는 바지락이지만 물론 바지락이 아니어도 됩니다. 와 아직 살아있어. 엄청 신선해요. 얘네 엄청 실하고 신선해. 아주 기대가 됩니다. 마늘은 10톨을 준비를 했고 물론 나는 마늘을 아주 왕창 먹고 싶다 그러면은 더 준비해도 돼요. 파는 쪽파로 준비를 했는데 대파도 괜찮아요. 근데 쪽파가 더 예쁘니까. 그리고 약간 오늘은 또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청양고추를 준비를 했습니다. 빼셔도 돼요. 근데 이제 약간의 뒤에 매콤함이 한번 탁 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준비해주세요. 일단 그러면 준비를 해볼게요. 마늘은 그냥 편을 내주면 되는데 만일에 마늘이 작으면 그냥 반으로만 이렇게 잘라줘도 돼요. 근데 저는 요 정도 두께로 편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잘 쪄먹은 다음에 나온 조개 육수랑 버터물에다가 또 파스타 면을 푸짐하게 넣어서 먹을 예정입니다. 아주 맛있겠죠? 이렇게 너무 작은 친구가 있으면은 같은 시간을 익혀도 얘만 갑자기 타버리거든요? 그래서 굳이 안 넣는 게 좋아요. 정말 간단하거든요? 그래서 진짜 완전 쌉 간단 야식. 술안주로 즐기다가 탄수를 넣어서 마무리하는 든든한 식단. 최고야. 후다닥 썰어볼게요. 예쁘다 예뻐. 근데 지금 이거 칼이 약간 안 들어가지고 멋이 안 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가위만큼 편한 게 없다. 아시잖아요 솔직히. 라면 끓일 때 누가 도마 꺼내서 파 썰어. 가위로 하지. 청양고추도 매운 거 너무너무 잘 드시는 분들은 상관없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잘 먹진 또 못하거든요. 그래서 반으로 갈라서 씨앗이 매운 거라서 씨를 좀 빼줄게요. 씨를 좀 빼주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먼저 두겠습니다. 정리해서 손을 씻고 돌아올게요. 불을 켜고 약불 정도로 둔 다음에 버터를 넣습니다. 버터는 얼마나 넣나요? 자, 버터를 얼마나 넣을까 봅시다. 이만큼 넣었습니다. 가염이에요, 버터? 커클랜드 버터고 당연히 뭐 무염 버터 쓰셔도 되고 그런데 버터가 맛있어야 이게 맛있어요. 재료가 조금 들어가는 요리일수록 이 작은 재료가 맛있어야 요리가 맛있습니다. 버터부터 녹이고 버터 냄새. 맛있는 냄새. 유후후후후. 왜 그러시지? 버터도 녹았으면 마늘을 유
넣습니다. 마늘이 잘 익을 때까지 천천히 익혀주면 됩니다. 벌써 냄새 너무 좋아. 아, 매운맛이 살짝 일찍부터 우러나게 청양이들을 넣어주겠습니다. 파향도 좀 나게 파들도 넣어줍니다. 세상에, 아무데나 다 부었네. 됐어. 요 정도. 얘는 이제 나중에 고명으로 얹을 거니까 옆에다 두고. 이미 냄새가 너무 좋죠? 살짝 매콤한 이 청양의 기운이 올라옵니다. 진짜 맛있겠는디? 버터가 마지막에 들어가야 향이 더 확 나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여기서 한 반 덩어리 정도를 마지막에 넣어줄 거예요. 좀 더 버터 향이 확 나도록. 아, 지금 아주 좋네요. 그러면 바로 넣고 거의 파라락 향을 익힌 다음에 바로 맥주를 넣어줘야 돼요. 빨리! 빨리 빨리! 버터 향을 뒤집 뒤집. 이제 여기에 살짝 반 정도 잠길랑 말랑 할 정도 중에서 강불 정도로 올리고 뚜껑을 열어줍니다. 넘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. 저는 일단 맥주를 4캔을 샀는데 요리할 양 플러스 내가 먹을 양까지 잘 계산을 해서 사야 돼요. 맥주가 모자라면 아주 열이 많으니까. 안주로 진짜 좋아요. 국물 약간 자작하게 해가지고 국물도 떠먹으면서 살 솔솔 먹으면서 아주 맛있겠어. 잘 익었다. 쪽파 사라락 테이블에도 사라락 버터 살짝 더 넣으면 후추 파랑팡팡. 아, 냄새 너무 좋아요. 자, 그러면은 가서 먹자. 빨리. 빨리. 와. 와. 축배르? 잠시만요. 맥주! 일단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소금 간 절대 할 필요 없어요. 버터에도 소금이 들어가 있고 조개에서 나오는 짠맛도 있기 때문에. 자, 조개. 튼실하다. 완전 적당하게 익었어요. 너무 많이 익으면은 조개가 줄어들고 완전 난리 나거든요. 아, 진짜 이 국물에다가 면 말아 먹으면 아주 술에 술술술 쪽쪽 들어가는 맛. 갓 꺼내서 시원하니까 더 맛있다. 시원한 맥주에 어디서 천사의 소리가. 와우. 너무 감질맛 난다. 이거를 한입 크게 맛을 느끼고 싶어요. 오, 아주 먹음직스럽겠군요. 마늘의 존재를 잊고 있었어요. 마늘. 이 훌륭한 한 편의 연극의 빛나는 명조연들. 이 마늘을 먹어봅시다.
완전 크리미하게 너무 잘 익었어. 이번 마늘은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겠다. 녹는다 녹아. 와, 나 또 준비해놓고 하나도 안 틀고 그냥 먹었네요. 자, 불도 안 껐네. 다 먹었습니다. 그럼 제가 가서 면을 삶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하! 하! 아, 약간 전가? 아니 아니야. 맥주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. 익은 면을 옮겨줍니다. 쪽파를 우후 후추를 포크를 핸드폰 사진 찍는 거 까먹었어요. 아 괜찮아요. 어차피 영상에서 추출하면 되니까. 향 너무 좋아. 조개가 이 안에 없더라도 이 안에 조개의 정수가 다 있습니다. 면을 링귀니로 써도 맛있어요. 사실 전 지금 집에 링귀니가 없어가지고 얇은 면을 썼는데 얇은 면도 맛있지 뭐. 소금 진짜 하나도 안 했는데 면 삶을 때도 기존 이 육수 간이 있어서 평소보다 소금을 덜 넣었어요. 진짜 간이 완전 퍼펙트. 면수가 섞이면서 한층 더 부드러워진 국물이 예술이다. 간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잡았지? 칭찬해 민주. 한 개 넣어줘 올게요. 네하. 근데 진짜 이 파스타가 맥주랑 너무 잘 어울려요. 쪽파, 마늘, 바지락, 버터, 맥주. 다섯 가지 들어갔는데 다섯 가지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어요. 얼마 안 남았어요. 한 덩어리 크게 먹어야지. 그 다음에 육수를 쫙 마셔야지. 제가 이렇게 계획이 많은 사람입니다. 향이 너무 좋아.
좀 더 포근하라고 이불 커버를 깔아가지고 덮었어요. 맥주를 좀 더 편안하게 먹다가 자야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